왕자 조나단. 아, 조나단 우리가 배출했어요. 진짜. 확실합니다, 조나단. 우리 이후로 많이 나오더라고, 진짜. 네. 우리 MC들한테 뭐 고마운 게 있다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분들하고 나와가지고 저도 참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조세호 씨가 오히려 리스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러셨다고요? 막 이렇게 얼굴을. 네네네. 맞아, 맞아. 되게 영혼 없지 않았어요? 아, 예. 네네네. 아, 네네네. 이렇게 찍으려고 얼굴 나가고. 기술이에요, 정말 기술이에요.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네네네. 근데 녹화 끝나고 그 조세호 삼촌한테 실망하셨어요. 아, 예, 조금 예, 실망을 한 게 이제 녹화를 하면서도 끝나고 우리 한번 국밥 나중에 한번 먹자고 그러셨거든요. 끝나고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락도 없고 이제 그냥 바이바이. 바이바이여가지고 돌아다니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맨날 오해를 해요. 끝나고 실제로 현문 씨 빠지고 저희 둘이는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조나단 씨를 찾으러 갔는데 바로 뭐 기차 예약이 돼 있다고 뭐 아 그 맞아 맞아 광주 갔다고 하던데 정말요? 그랬었잖아요. 금시문인데? 그래서 연락 주가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밥 먹자고 해서 금시 모를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아 처음 듣는다. 그 얘기 듣고 아 약간 한국식 인사로 반응을 해야겠다. 오늘 꼭 끝나고 연락처를 저희가 주고받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또 못 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비 대학생이에요. 이야. 올해 수능 어땠어요? 아, 수능, 예, 되게 가서 시험지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갔는데 되게 분위기가 다 경찰. 분들이 대기가 있고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줄 서고 뭔가 영혼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박수 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그때 추웠거든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애들 안아주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도 안아주고 하니까 저희 모습이 좀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그 콩고에서는 어떤 이런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이런 그 시험을 보나요? 어떤가요? 아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유급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맘때 이제 시험을 봐서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다시 고3.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고3? 예, 다시 이게 돌아서 고3. 아니, 그냥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를 안 가도 되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까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많이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나라도 상황이 또 상황이 아니면 그것도 그렇고. 홍고 공용어가 이제 프랑스어라는 거. 아, 예, 예. 이제 수능에도 제외고 프랑스어 시험이 있는데. 네. 난 너무 충격적인 게 쫄딱 망했다. 아니 어떻게 공용어 시험인데? 아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냥 한번 다시 풀어봤어요 프랑스어를.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맞아. 네 옛날에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슈마페트가 빵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한국말로 생각한 다음에 이 단어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거쳐야 되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버퍼링이 걸린. 예, 그 방송에서 줄리엔강 씨 앞에 있는데 그분 프랑스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좋았다, 막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한국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한국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프랑스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안 쓰다 보니까. 예, 안 쓰다 보니까 또 한국은 또 프랑스어보다는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조나단은 한국말이 제일 편해요? 저는 제일 편해요. 지금 현재? 예, 예. 왜냐면 이제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주여. 예, 예. 뭐라고 기도해요? 뭘요? 해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기도도가 내가 생각까지 그 예, 그거는 언어로 예, 한다라는 거. 아이고, 꿈도 한국어로 거예요. 아, 꿈도 한국어로 거예요. 아, 진짜? 예, 예. 아니, 저랑 반대. 저는 영어로. 버퍼링을 해서 한국말로 하거든요. 아, 그게 진짜 언어가 진짜 무서운 게 안 쓰면은 맞아. 금방 사라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조나단은 한국 발음이,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웬만한 한국인 분들도 문단표 들으면 한국 사람. 저는 약간 영계국어 스타일이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발음 때문에 사실 너도 택시 기사님들도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콜 택시를 하잖아요. 이제 이거 옷 때문에 이제 어디서 하면 아, 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들고 있으면 불구하고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예, 예. 보여드려야 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실 듣기로는 문명지 씨보다 훨씬 확실하게 들려요. 훨씬 기운차. 훨씬 기운차.